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바로 부산에 왔는데요. 요즘에 근래 들어서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바로 노무라 이케 해파리 아시죠? 제주도부터 뭐 강원도 그리고 심지어 부산에까지 굉장히 많은 해파리들이 많은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오늘 자연에서 만나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친구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아, 뭐예요 이게? 너무 많이 발랐어. 뭐예요? 아, 너무 많이 발랐어. 아바타예요? 게이샤의 추억이라고 영화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아, 네, 그래요? 자, 갑니다. 내가 도끼는 드릴 테니까 타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박사님. 아, 오늘 이상하네. 아. 와, 진짜 유튜브 최초로 이렇게 세 팀이 만나서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했고요. 아, 이 친구들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제 열대 현상이 이제 바다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올해 진짜 많이 나왔다고 해요. 여기 에그 박사 팀 있고요. 하이. 하이. 그리고 여기 런터 방님이 계시고요. 오늘 같이 해서 퇴치 작전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친구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제 찾아야죠. 야, 근데 야, 엄청 출렁거리네. 아, 저기 있네. 어디? 와, 와, 크다. 아, 크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저기. 우와. 여러분들 선장님이 일단 먼저 발견하셔서 저희가 못 찾았다가 보니까 엄청 큽니다. 아, 도망갔네. 안 보인 게 아니라 들어간 거였구나. 진짜 있었는데 방금 들어갔대요. 아, 도망을 가는 거야. 대가리가 있는 애들이구나. 아니요, 얘 제가 알기로는 얘는 뇌가 없어요. 아, 진짜요? 뇌도 없고 본능이구나. 눈도 없고 그냥 감각 세포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친구들인데 그래도 도망갔네. 거의 리발. 도망가. 조사 만나면 조사야. 뜰채 있어야 될 것 같아. 뜰채. 와. 여기 좀 잡아주세요. 야. 와, 어마어마하네요. 야, 와, 들어간다. 들어가요. 들어간다. 빨리. 쟤 또 들어가네. 들어갔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놓쳤다. 에그 박사님 빨리 잡아주세요. 저만 믿으. 왜 놓치셨죠? 일단 너무 빨리 끝나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 역시 틀리답게 하는 거라고. 부산 에그 박사님 나와바리로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양양에서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휴가철이에요. 곧 휴가철? 예? 곧 휴가철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방송 괜찮으시가요? 아니, 휴가철이 왜요? 아, 휴가철이 진짜. 이상한 생각 하셨네. 지금 배를 타고 나서 한 세네 마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눈치가 진짜 빨라서 막상 잡으려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이렇게 또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진지합니다. 이 헌터빵님 표정 보세요. 엄청 진지하죠? 상만한? 네, 발레기. 이번에 또 찾았습니다. 빠르다.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몸 잡아드릴게요. 발레기. 잘렸어. 잘렸다. 아~ 조심하세요. 아, 잘렸다. 올려놓을까요? 네, 천천하고 거리. 자, 뒤집을게요. 예. 수놓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약간 촉수 부분만 지금, 그죠? 이게 촉수 맞잖아. 지금 나와 있는 촉수 부분만 지금 건졌는데, 저 도망가려긴 일단 뒤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쉽다. 피부 신체 접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신경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따끔따끔거릴 수 있으니까 우선 주의해야 되고요. 몸체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형 잡아드릴게요. 좋다. 와, 크긴 진짜 크다. 우와. 우와, 됐다. 야, 도와야 돼. 들죠. 야! 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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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스치기만 해도 여기 바로 이게 독성이 묻기 때문에 이거 촉수는 다 뜯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선은 잡은 거를 간단하게 보자면 손가락 여기 대충 크기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데요. 이거는 일부 촉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독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지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사람 손에 닿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찔릴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 자포 기관이 거의 막 수천 개라고 합니다. 아 수천 개가 아니라 수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찔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 세포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묻히기만 해도 바로 따끔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 말고도 작은 물에 간 해파리랑 그 다음에 유령 해파리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진짜 독성이 엄청 강하다고 해요. 자, 제가 이거 표를 하나 띄워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성 세기예요. 어쨌든 간에 뭐 해파리는 대부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괜찮아요? 에그 박사님 힘드세요? 제가 먼저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파리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 맡고 지금도 와 내가 토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번 어떤 느낌 나요? 이게 약간 네. 이렇게 조금만 힘줘도 바로 갈라져요. 약간 젤라틴 느낌 있죠? 약간 네. 옛날에 푸딩 뚜도 같은 느낌. 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완전 쫙쫙 갈라집니다. 이게 진짜 한 100km까지 나간다면서요 이게. 네 지금 저희 뜰채 뜰 때도 아까 보셨지만 진짜 네. 양 박사님이 허리 다 나가시면서 여자친구도 안 계신데 아 눈물이 납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오늘 물 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많이 만나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걸로 느껴졌거든요. 아니 물에 뜨가 있는 게 그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물 속에도 물건이 많다 봐야죠. 아 많이 있다고 봐요. 그 뭐죠? 물고기 잡을 때 많이 잡힌다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물을 안 놓고 있는 상태예요. 아 진짜 얘네들 때문에요? 예, 예.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부하시는 네, 그 선장님이 오늘 인심 써주셔서 저희 잡을 때까지 노력해주셨어요. 여기 많이 얼굴 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죠 선장님? 태양호. 태양호요? 저희 홍보해드릴게요. 태양호 홍정해수욕장 태양호. 예, 예. 아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헌터빵은 모르신답니다. 어 여기 뭐 재밌는 거 하시는 거 같은데 뭐 하십니까? 해마 잡아요. 해마요? 네 부르 선배님 같은 해시잖아. 네? 해파리 해 해마 해 그래서 한번 잡아보는 거지. 네 다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배까지 타고 여러 명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잡은 건 딱 한 마리입니다. 진짜 엄청 거대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2m까지 성장을 하고 100kg까지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보통 해파리는 수분이 거의 90%로 이루어져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서도 굉장히 거대한 거는 진짜 10m까지도 되는 해파리들이 굉장히 세계에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헌터빵님이랑 우리 애교박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해파리! 삐! 뭐였죠? 노무라 있게 해파리! 노무라 있게 해파리를 찾아봤는데 이 분을 믿고 왔는데 네. 지금도 토할 것 같아 지금. 겨우 한 마리 찾았지만서도 굉장히 큰 친구를 찾았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에그 박사님 잘 주무시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하다 빵이면 보려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진짜 큰 6m짜리 노무라 이김 해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멀밀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괜히 왔네. 한 마리 보러 왔다. 잡았잖아 그거. 에이. 오늘도 부르님 낚시를 성공했다. 아, 아니야.